네, 최근 몇주 동안 정말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강정호 선수의 KBO 리그 복귀와 관련해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6월 29일 오후에 강정호 선수가 이제 개인 SNS 계정을 통해서 복귀 의사를 철회했는데요. 본인 스스로 복귀 의사를 철회를 했습니다. 네. 사실 전 기자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쵸. 왜냐하면 네. 오늘 내일 언제 키움 히어로즈가 강정호 선수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론을 내서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만 좀쫙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29일이 월요일이고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 구단 프런트가 다 쉬는 날입니다. 근데 야구단이 야구가 없는 월요일에 날이니까. 많이 쉽니다. 야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했을 때 오늘 오전에도 확인했을 때 오늘 보도자료 나옵니까? 이 말은 이제 오늘 발표 나느냐? 아니 쉬는 날인데 무슨 보도자료? 그래서 제가 그럼 언제 나느냐니까 내일이 6월 30일이지 않습니까? 내일 오후 2시 이후에쯤 발표가 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받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 뭐 고민을 하고 하송 사장 그리고 허민 이사회 의장 이두 분한테 모든 보고서 좀 올라가 있고 마지막 논의를 거쳐서 딱 발표하려고 했죠. 했는데, 자, 오늘 바로 29일 오후에 강정호 선수가 본인 SNS에, 자,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뭐 며칠 전부터 키움 쪽에서 이제 단장의 보고가 끝났고 정말 이제 최고위층의 결단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면서 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 맞는데, 강정호 선수가 일단 본인이 뭔가 그동안 좀 잡고 있던 마지막 끈이랄까요? 그걸 이제 좀 정리를 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KBO의 상벌이가 1년 유기실 격 봉사활동 300시간 제재를 하니까 자 1년이면 선수 생활 유지가 가능하다 생각을 그쵸. 해서 키움에 요청을 했죠. 요청을 했는데 이날 이제 강정호 선수가 개인 SNS에 올린 이 발표문을 보면요. 긴 고민 끝에 자뭐 팬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의 욕심이었다. 나의 욕심이었다. 가고자 했던 부분은 욕심이고 그리고 KBO 리그 히어로즈 구단 야구 선수 동료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고 복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를 받은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들이 결정을 못 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강정호 선수가 그렇다면 사실상 이걸 은퇴 선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은퇴 선언으로 보기는 조금 뭐 현상으로서는 조금 이르다. 정확하게 이제 강정호 선수가 이미 탈퇴 신분이지 않습니까? 메이저리그 그리고 마이너리그에 도전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현 상황에 벌어진 이 세계적인 보건 자 건강 문제 때문에 올스톱돼 있는 상황이라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금 들어오게 됐는데 강정호 선수의 현재 신분은 이미 탈퇴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미 탈퇴를 해제해 달라 이 신청을 한 것을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미 탈퇴 유지가 되고요. 해외 리그에 뛰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정호 선수가 향후에 해외 리그에 뛰는지 아니면 또뭐 국내에서 야구 관련 일을 할 수도 있고 이 관련 일이라는 것은 뭐 유소년 야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KBO 리그에 왔을 때에 그 상황에서 이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KBO 리그에 합류를 하지 않으면 징계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본인은 또 제2의 삶을 살수 있다. 그리고 키움 구단은 강정호 선수의 지금 이러한 의견 있죠. 죄송하다. 그리고 나는 KBO 리그에 합류하지 않겠다. 이 부분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은퇴 선언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좀 이르지만 어찌 됐든 강정호 선수가 당장 야구 선수로 다시 좀 그라운드에 복귀하는 데에는 좀 차질이 생긴 건 확실해 보이는데요. 시간도 걸리겠고. 그렇죠. 근데 사실 강정호 선수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까지도 굉장히 좀 간절하게 야구를 계속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시선과 여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감수하고 진행을 해왔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까지 다 끝내고 나서 결국 결단을 내렸단 말이죠. 그좀 배경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회견은 사실상 강정호 선수의 리그 합류 분수령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 구단도 기자회견을 보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좀 판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보는 것이 문제고 기자회견을 보고 난 다음에 받아들일 것인지 아닐 것인지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뭔가 여론이 뭐 강정호 선수의 복귀 쪽으로 조금 더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것이 또 강정호 선수하고 또 에이전트 측이기도 했을 거고요. 뭐또 그걸 희망을 하고 그런 희망을 가졌으니까 그 어려운 자리에
또 고개도 숙이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죠. 네. 기자회견 하는데 뭐 그 시선들이 좋은 시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론이 더 나빠졌어요. 그 강정호 선수가 사실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그 과거의 일과 관련해서 사과를 한 자리였는데 네. 뭐 모두가 다 보셨겠지만 취재진들의 질문도 그 어느 때보다 좀 날카롭고 공격적이었고 또 강정호 선수가 답변을 뭐 성실하게 했지만 충분히 이게 좀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평가도 많았었어요. 약간 동문서답한다. 근데 네. 맹맹하게 좀 자기 그냥 이야기만 담담하게 자기 할 말만 쭉 이어 나가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고 그리고 복귀를 하게 되면 뭐 1년치 최초 첫 해의 연봉은 전부 기부를 하겠다.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무슨 조건부 기부가 무슨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결국은 기자회견을 했지만 여론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고 네. 이걸 본 상황에서 키움 구단은 더 좀 부담을 가졌겠죠. 네, 일단 뭐 여론이 워낙 좋지 않았고 오히려 네.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되는 네.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움 구단은 좀 진지하게 정말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 과정이 좀 궁금한데요. 네, 조금 뒷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25일 날, 자 나흘 전이죠. 네. 25일 날 강정호 선수가 먼저 구단에 연락을 취해 왔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을 달라. 어떤 본인이 결정을 할 시간을 달라. 아, 네. 그러니까 강정호 선수가 뭔가 지금 여론에 흘러가는 것도 보고 또 구단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도 조금 알기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구나. 좀 시간을 달라. 그래서 구단이 또 차일피일 결정을 미뤘습니다. 네. 처음에 기자회견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도 키움 구단은 결정을 빨리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네, 네. 오래 끌 문제 아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오래 끌 문제. 그리고 오래 끌어봐야 굉장히 야단을 맞는 시간만 더 길어질 것이고 이것은 결론을 빨리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구단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올리는 데 시간은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상 기류를 감지했기 때문에 25일 날 강정호 선수가 시간 달라 그랬고 구단은 좀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이 사이에 여론이 계속 악화가 되고 강정호 선수 측에서 뭔가 지금 이런 기류가 나쁜 부분을 파악을 했습니다. 하고 29일 아침에 자 오늘 아침이죠. 김치현 단장에게 연락을 취해서 네. 철회를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4시 12분에 SNS에 글을 올리게 되는데 이때까지도 구단에서는 좀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아주 그냥 극소수로 한정을 짓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강정호 선수가 직접 설명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것이 올바른 프로세스 아니겠느냐 해서 강정호 선수가 결정을 하게 좀 배려했습니다. 일단 사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강정호 선수가 현대 유니콘스에서 데뷔해서 네. 사실 메이저리그 진출하기 전까지 네. 히어로즈에서만 뛰었던 네. 간판 스타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특히 그렇습니다. 메이저리그 가면서 포스팅 시스템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그 이적료를 구단이 또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구단이 뭔가 그런 좀 빚이랄까?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마음의 빚도 네. 있고 실제 구단 입장에서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강정호 선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키움 내부의 목소리들, 특히 선수단 쪽에서의 목소리는 그래도 힘들 때 이만큼 해주고 갔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아 이런 이야기도 조금 했었고 또 일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도 선수들은 선수들 편이다. 팔은 당연히 뭐 안으로 굽으니까 팔이죠. 또 동료이다 보니. 네. 근데 그 부분을 구단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했어요. 그 부분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쵸. 선수단 전체에 뭔가 주는 메시지가 아 구단이 너무 매몰차인데? 뭐 이렇게 보이는 게 조금 좀 부담스러웠죠. 그 부분이. 지금 돌아가는 지금 팬들의 여론이라든지 뭐 언론의 십자포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정호 선수를 안았을 때는 자 키움 구단 더 나아가서 자 메인 스폰서인 키움 증권 네. 뭐 타격을 입겠죠. 그리고 이사회 의장인 허민 이사회 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야구계를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한 찐 야구 팬이잖아요. 네. 근데 이건 뭐 야 해도 해도 너마다 같은 한통 속이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이제 구단이 원래 발표를 하려고 했던 네. 30일보다는 하루 빨리 강정호 선수가 이것도 아마 논의가 어느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네, 네 논의가 SNS에 됐죠. 글을 올린 것도. 예, 다 논의를 하고 시간도 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강정호 선수도 자신이 이제 떠나면서 2014년 시즌 마치고 15년에 이제 피츠버그 입단하면서 아 내가 500만 달러 포스팅 더 던진 거 이걸
자, 이제 빚이라고 생각하고 나 받아줘. 이렇게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강정호 선수가 처음부터 나는 히어로즈 아니면 다른 팀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걸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실제 뭐 딴 팀에서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도 없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본인이 그래도 히어로즈가 내 친정이다. 아, 여기밖에 갈 곳이 없다라고 갔는데, 친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상황이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사건, 사고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뭐, 구단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 영어의 몸이고, 계속 안 좋은 상황이고, 또 KBO 직원이 지금 투명 경영 관리인이 한 분이 와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이어져서, 그리고 계속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어요. 더 부담에 부담인 것이죠. 그래서 네. 좀 이런 결정을 본인이 스스로 좀 내렸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네, 결국은 부정적인 여론을 극복하지 못하고 강정호 선수가 사실상 좀 이번 KBO 리그 복귀는 무산이 됐습니다. 예, 자, 네. 앞으로 KBO 리그에서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정말 강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자, 좀 보셨지만은 앞으로는 용인되고 그 다음에 용서를 행복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다. 지금도 굉장히 징계가 강하지만 자, 음주운전은 하지 마시죠. 예, 큰일 납니다. 자. 네, 오늘 더위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